오늘의 요리 닭봉 우엉조림과 두릅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닭봉 우엉조림은 우선 끓는 물에 청주를 넣고 닭봉을 넣어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끓인 뒤 건져줍니다. 껍질 벗긴 우엉은 삼각썰기 한 뒤 식초물에 담가주세요. 당근, 감자도 삼각썰기 해줍니다. 간장, 설탕, 소금, 맛술, 매실청, 생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씨를 제거한 태국고추, 다진 마늘, 닭봉, 우엉, 양념장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감자, 당근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중불에서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리고당을 넣고 센 불에서 잘 섞으며 졸인 뒤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닭봉 우엉조림 완성! 두릅무침은 먼저 두릅회 밑동에 십자로 칼집을 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두릅을 밑동부터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된장,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식초, 간장, 통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먹기 좋게 손질한 돌나물, 두릅에 양념장을 넣고 잘 섞은 뒤 그릇에 담으면 두릅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닭봉 우엉조림과 두릅무침으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 잠시 후 신효섭 셰프의 두 배 더 맛있고 영양 가득한 레시피가 신이 내린 밥상에서 방송됩니다. 우선 우엉 닭봉조림부터 먹어볼게요. 그럼요. 해서 이렇게 보시면 네? 닭봉도 드시고 여기에다가 감자도 또 먹어봐야 네? 되고 당근도 먹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닭봉을 먼저 먹어볼게요. 어때요? 약간 좀 간장의 그 향미가 느껴지면서도 좀 매콤한 뒷맛이 좀 있죠? 너무 맛있어. 맛있죠? 맞아. 그리고 고기에다가 감자하고 당근도 한번 먼저 먹어봐요. 네? 감자에도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갔나? 그게 중요하거든요. 감자 부드럽게 잘 익었어요? 당근도? 간장 소스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콤한 게 그쵸? 깔끔하게 매워요. 아까 태국고추가 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뒷맛이 약간 매운맛이 확 은은하게 퍼지니까 네? 훨씬 더 입맛을 땡기는 그런 네. 맛이 되죠. 그리고 감자하고 당근이 푹 네. 익지 않아서 약간 안쪽으로 갈 때는 마지막에 조금 아삭한 맛이 있어서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우엉. 어때? 우엉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죠? 사각사각하게. 우엉은 정말 맞아. 그러니까. 바다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기를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제대로 맛을 느낀 거야. 맞아요. 우엉의 재발견이야. 네, 맞아요. 자, 이번에 두릅 먹어볼까요? 네, 두릅하고 돌나물 무친 거를 네? 한번 해서 이거는 물론 밥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또 이 상큼한 맛이 특별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괜찮죠? 어머! 아, 이렇게 상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에 확 잡아당기는 그런 맛이죠? 아까는 그냥 두루만 먹었을 때 향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된장 소스와 같이 먹으니까 향이 뭐 얼굴 전체에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그냥 두루만 먹는 것보다는 양념에 묻혔을 때 그 맛이 더 확 잘 살으니까 네. 먹기도 좋아요. 된장 소스가 너무 고소하고 상큼해요. 이렇게 또 소스를 만들 수 있네요. 야 정말 음식이 맛없어요. 고맙습니다. 야 내일도 맛있는 요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자, 과미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매운 낙지 볶음은 이제 그만! 야들야들한 낙지를 담백하게 볶아 더욱 색다른 양배추 낙지 볶음과 구수한 된장과 향긋한 깻잎의 환상조화 밥도둑 된장 깻잎 장아찌 기대 많이 해주세요.